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강승민입니다. 불자와 비불자가 궁금해하는 불교 용어를 불교가 남긴 문화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반도 역사에는 항상 불교가 있었으며 독자적인 불교 문화를 성립한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 오늘 준비한 불교 용어와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아미타불과 국보 제45호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 되는 부처를 가리키는 부처님입니다. 아미타열에 줄여서 미타라고도 하며 아미타불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 정토교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은 범어 아미타유스, 아미타브아로 무량한 수명을 가진 자, 한량 얻는 광명을 지닌 자라고 하는 두 가지 범어로 표현되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중국으로 전해졌을 때는 모두가 아미타라고 음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미타는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 및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미타와 병행하여 무량수불이라는 의역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자신이 세운 서원으로 하여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그 원을 아미타불이 되기 이전인 법장보살 때에 세운 원이라고 하여 본원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은 모두 48원이며 이 48원의 하나하나는 한결같이 남을 위하는 자비심이 가득한 이타행으로 되어 있어 대승보살도를 이룩하고 있는 이 부처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오랜 기간의 수행을 거쳐 본원을 성취하고 부처가 되었는데 아미타불은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 억불토를 지나서 있는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현재까지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락세계는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이상적인 세계로 대승불교에서는 정토의 대표적인 장소로 삼았으며 생명 있는 자들은 나무 아미타불 영부를 통해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아미타불의 본원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국보 제45호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에 모시고 있는 소조불상으로 높이는 2.78m입니다. 소조불상이란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진흙을 붙여가면서 만드는 것인데 이 불상은 우리나라 소조불상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작품으로 가치가 매우 큰 작품입니다. 얼굴은 푼만한 편이며 두꺼운 입술과 날카로운 코 등에서 근엄한 인상을 풍기고 있으며 옷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고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고 있는데 평행한 옷줄은 촘촘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손 모양은 석가모니 불이 흔히 취하는 항마축지인으로 무릎 위에 올린 오른손의 손끝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상을 모신 장소가 서방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에 모신 극락전이라는 사실과 부석사에 있는 원륜 국사탑비 비문에 아미타불을 만들어 모셨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불상은 아미타불임이 확실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하는 광배는 불상을 뒤편에 나무로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 가장자리에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을 표현하였으며 머리광배와 몸광배는 원형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는 화려한 꽃무늬를 장식하였으며 작은 부처를 달았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온화한이 사라진 근엄한 표정과 평행의 옷주름 등에서 형식화된 모습이 보이지만 고려시대 불상으로서는 상당히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며 특히 소조불상이란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 용어와 함께 알아본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아미타불과 국보 제45호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오늘 준비한 불교 용어와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